머리카락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커트치게? 머리카락 꼬부랑꼬부랑하니까 내 앞길이 꼬부랑꼬부랑한데 매직을 하면 머리가 쫙 펴지니까 내 앞길도 꼬부랑꼬부랑한 게 갑자기 쫙 펴질 거란 말이야. 샴푸 있는데? 아, 바꿔서 네가 모르나 보다. 이리 와봐. 저기 샴푸. 응. 두 번째 게 뭐야? 이제 올인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 거.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아. 근데 내가 저 샴푸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어. 네. 제가 봐봐. 여기를 좀 열어봐. 여기.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냐면 내가 이 샴푸를 그냥 뭐 믿는 반 안 믿는 반 해서 인터넷에서 후기가 좋아서 샀어.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회사랑 좀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벤트도 좀 할 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지. 이게 진짜 너 맨날 머리 엉키고 너가 맨날 머리 위가 휑하다며. 근데 그건 네 느낌이야. 사실 머리 위가 휑할 리는 없어. 휑해, 이거 봐. 그래, 너야 뭐 성장기니까. 근데 진짜 엄마는 정말 휑하거든. 봐봐. 내가 진짜 내가 요즘에 샴푸, 나한테 맞는 샴푸 찾으려고 내가 샴푸에 진짜 돈을 엄청 많이 썼거든. 진짜 백화점에서 그 좋다는 샴푸도 다 사보고, 미용실에서도 사보고. 근데 찾은 것 같아. 뭐 쉽게 얘기해서 광고 영상이 하나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 보통 이렇게 광고는 회사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 이런 이런 제품이고 좋은데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여기 회사는 내가 연락을 했어. 내가 저희랑 같이 해보실래요? 하고. 이 샴푸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벤트 영상으로 따로 뺄게요. 그래서 하여튼 모야네 지금 냉장고에, 아니 냉장고래, 모야네 화장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써볼게. 엄마. 응? 나 내 머리카락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커트치게? 아니, 매직. 이미 지금 쫙쫙 뻗어있는데 무슨 매직이야. 너 근데 매직 한번 하면 나중에 저기 그 꼬불꼬불 파마 못해. 평생? 응. 평생? 응. 아, 진짜. 너랑 나랑 모야랑 셋이 미용실 갔다 고 50만원 나 50만원. 아니 너 그럼 있잖아. 이거 생각해보고. 매직해야 하나. 매직으로 쫙쫙 펴진 내 머리, 내 앞길이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왔다 왔다. 선생님 왔다. 내 머리카락이 꼬부랑꼬부랑하니까 내 앞길이 꼬부랑꼬부랑한데 매직을 하면 머리가 쫙 펴지니까 내 앞길도 꼬부랑꼬부랑한 게 갑자기 쫙 펴질 거란 말이야. 너 근데 지금도 쫙 펴져 있네. 안 펴져. 이런 거 봐,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펴지게 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니까. 난 그게. 그 머리가 쫙 달라붙어. 쫙 달라붙어. 아, 좋아. 그니까 매직하면 엄마 좋잖아. 너 웃길 수도 있어, 짧아서. 느낌은 어쨌든 아무것도 할 수 없긴 한데. 너 뭐 한다고? 나 파마 한다고. 너 머리 짧아서 진짜 웃길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정 엄마랑 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미용실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때 내가 머리 그렇게 빠글빠글한 날 아빠가 오늘 집에 안 들어와도 되라고 그랬어. 내가 회사에 끝나고 머리하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지 아빠 가서 나랑 같이 밥 안 먹었어. 어떻게 따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엄청 좋아하겠다. 엄마 언니 연습하는 거야? 언니? 아니 언니 머리 쫙쫙 피는 파마하는 거야. 네가 더 이뻐. 와 뜯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미용실 갔다 오고 당일날은 머리 안 감고 그 다음날 머리까지 이제 감았는데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듭니까? 내 눈엔 똑같은데? 일단은 뜨는 게 없, 잔머리 같은 게 많이 없어졌고. 아 그래? 응. 잔머리가 원래 무정전이 있었어. 근데 이게 다 없어졌고 그럼 머릿결도 엄청 좋아졌는데. 근데 이거 관리를 할까 그런 거 아니야? 내 거 맨날 막 쓰잖아. 내 머리 스타일은 어때? 응답하라 1988 나오는 덕선이 아줌마. 야, 고맙다. 야, 덕선이 아줌마 맞아? 이름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아줌마 이뻐. 그러고 그 뭐지? 그녀는 예뻤다에 나오는 여주. 오 하지마. 넌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 아니야 여러분 취소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녀는 예뻤다에 나오는 여주가 머리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그러고 지금 유나 엄마 머리가 지금 폭탄 머리로 바꿨거든요. 샴푸는 어때요? 아, 그 샴푸가 나 알고 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리 두피에 맞는 걸 한 거고. 너 머리에 맞는 것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너 이렇게 막 머리 정수리. 아,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나이 또래들이 정수리 냄새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머리 떡지고 그런 용도 있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미용실 갔다 와봤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내일 영상에서 이벤트 할게요. 내일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 나온 샴푸 이벤트 영상 나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